안녕하세요. 제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이꽃 세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이꽃 세미는요, 가시연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꽃은 100년에 한번 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꽃이 담고 있는 꽃말은 그대에게 행운을 또는 감사를 이라는 예쁜 꽃말을 담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행운을 선물하고 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행운이 함께하고 그래서 감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차고 넘치도록 네, 기도하고 또 바래 봅니다. 네, 가시 연꽃을 이미지 사진을 보니까 안쪽 부분은 하얀색 그리고 바깥쪽에는 이렇게 진한 보라색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총 들어간 색상은 노란색, 흰색, 보라색, 그리고 핑크색 해서 총네 가지가 들어갔고요. 이렇게 납작호빵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만드셔가지고 지인들 분들께 행운도 선물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네, 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준비물 소개해 드릴게요. 준비물은 6호 바늘 있으면 되겠고요. 가위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꽃 중심을 만들어 줄 색상으로 노란 실을 준비를 했고요. 그럼 매직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링은 자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실을 이렇게 걸치신 다음에 중지 한번 감아 주시고요. 준비하신 바늘 가져오셔서 실 사이에 바늘을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바늘 위에 실을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늘에 작은 고리 하나가 생기는데 이 고리 안으로 실을 쑥 가지고 나와 주시면은요. 이렇게 매듭과 동시에 작은 원이 하나 생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원 안에 긴뜨기 두 개를 모아서 떠준 다음에 사슬 하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8개의 세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늘을 원 안에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바늘에 이렇게 두 줄이 걸려 있으면 그대로 쏙 빼주셔 가지고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짧은뜨기를 하나의 긴뜨기 반 코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그대로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이렇게 바늘에 세 줄이 걸려 있으면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긴뜨기 두개 모아서 떠주고 사슬 하나 해서 한 세트를 만들어 줬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자, 두 줄을 먼저 빼주시고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시 원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자, 이렇게 바늘에 네 줄이 걸려 있을 때 얘네들 한꺼번에 그냥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긴뜨기 두개 모아서 떠주고 사슬 하나 해서 총두개 세트를 만들었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줄 먼저 빼주시고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네 줄을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자, 이렇게 세 개의 세트를 만들었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다섯 개 세트를 만들어 주셔서 총 8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만들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 안에 긴뜨기 두코 모아서 떠준 다음에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세트를 다 만드셨으면요. 빼뜨기로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는 우리 두 개의 긴뜨기를 모아서 떠준 다음에 생긴 여기 코머리가 있는데 그 코머리 위에 바늘을 쑥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그대로 빼뜨기로 얘는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단은 이제 다 끝이 났으니까 노란색 실은 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은 잡아 당기셔 가지고요. 한번더 타이트하게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 끝이 났고요. 네, 저는 이렇게 다음 작업 하기 위해서 내 하얀 실 준비를 했고요. 이 하얀 실로는 여기 첫 번째 꽃잎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을 이렇게 잡으시고 편물을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자, 편물하고 실이랑 같이 잡고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공간뜨기를 할 건데, 공간이라 하면 우리 긴뜨기 두 개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사슬 하나로 만들어 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 코드를 넣어 주면서 꽃잎들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요. 시작은 아무데서나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정하신 공간이 있으면 바늘을 그냥 쑥 넣으시고, 자, 하얀 실을 바늘에 감아서 앞으로 가지고 나와 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빼뜨기 하셔가지고 이 하얀 실을 이 편물에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꼬리 실은요, 몸통이랑 잡고 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로 이 실을 연결하셨으면은 사슬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그대로 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한 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슬 하나, 그런 다음에 바늘에 실을 두 번 감으시고 같은 자리에 그대로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두 길 긴뜨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요. 두 길 긴뜨기는, 자, 바늘에 실을 감고 두 줄을 먼저 빼주시고 다시 또 두 줄 빼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렇게 두 줄이 남았을 때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길 긴뜨기 하나 만들었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슬 하나까지 만들어 주셨으면요, 우리 여기 앞줄에만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와서 빼뜨기 하셔가지고 피코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한 번 감으시고 같은 공간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한 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두 개를 만들어 주셔서 같은 자리에 그대로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이 꽃잎 하나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잎 한 장을 만들었고요. 옆 공간으로 이동하실 건데요. 이동하시면서 빼뜨기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올라가는 사슬 하나,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자, 한 길 긴뜨기 같은 공간에 하나 해주시면 되고, 사슬 하나, 그리고 바늘에 실 두 번 감고 같은 공간에 바늘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 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그리고 앞줄에만, 자, 바늘을 넣어서 실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피코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바늘에 한 번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와서 한 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둘, 그리고 같은 공간 안에 그대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서, 자, 빼뜨기로 또 이 꽃잎 하나 묶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옆 공간으로 이동하시면서, 자, 빼뜨기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 사슬 하나,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 한 번 감고 다시 같은 공간 안에 바늘을 넣고 실 가지고 나와서 한 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바늘에 실 두 번 감고 같은 공간 안에 그대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서 두 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앞에 줄에만 바늘을 쑥 넣으시고 실 가지고 나와서, 자, 빼뜨기 해주셔가지고 피코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바늘에 한 번 실 감고 같은 공간 안에 그대로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한 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두 개 만들어 주시고 같은 자리에 그대로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자, 빼뜨기로 또 이 꽃잎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 꽃잎을 만들었고요. 같은 방법으로 각 공간마다 나머지 꽃잎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총 8개의 꽃잎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공간마다 8개의 꽃잎을
다 만들어 주셨으면요, 빼뜨기로 이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요, 꽃잎 뒤에 살 거기 때문에 바늘을 실에서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편물을 뒤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첫 공간, 여기 꽃잎 만들어준 그 공간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쑥 넣으신 다음에 빼놓은 실을 다시 바늘에 걸어주시고요. 자, 실을 그대로 뒤로 가지고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자 빼뜨기로 얘는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 꽃잎 마무리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은요. 꽃잎과 꽃잎 사이에 네 줄들을 만들어 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빼뜨기하고 사슬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바로 옆에, 바로 위에 꽃잎이죠? 꽃잎 중간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서 자, 짧은뜨기로 얘를 묶어줄 건데요. 자, 우리 두길 긴뜨기하고 한길 긴뜨기 사이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 여기 고리, 우리 두길, 아니, 긴뜨기 만들어주고 사슬 하나 만들어준 사이에 바늘을 쑥 넣으시고 다시 바늘을 뒤로 가지고 나오셨으면은 실을 감아서 다시 가지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자, 짧은뜨기로 이 실을 꽃잎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을 꽃잎에 연결하셨으면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옆에 꽃잎으로 이동하셔서 마찬가지로 바늘을 앞에서, 아니 뒤에서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 다시 고리에 바늘을 걸어 주시고 실을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다시 짧은뜨기로 예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슬 4개로 줄 하나를 만들었고요.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4개를 만들어 주시고 다시 옆에 꽃잎으로 이동하셔서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으시고 고리에 다시 바늘을 걸어 주신 다음에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요. 짧은뜨기로 또 얘는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줄두 개를 만들었고요. 다시 하나, 둘, 셋, 네 개의 사슬을 만드시고 다시 꽃잎 중간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 다시 고리에 바늘을 걸어주시고 실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뜨기로 또 2줄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사슬 4개로 줄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짧은뜨기로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저도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슬 4개로 8개의 줄을 다 만드셨으면 빼뜨기로 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짧은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쑥 넣으시고, 실 가지고 나와서 빼뜨기로 얘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줄 만드는 작업은 다 했고요. 자, 빼뜨기 한이 상태에서 그대로 옆에 줄로 이동하면서 자, 빼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사슬 하나, 두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바늘에 실 한번 감고 같은 줄 안에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바늘에 실두번 감고 같은 줄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길 긴뜨기까지 만드셨으면은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앞에 줄에만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자, 빼뜨기로 피코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바늘에 실두번 감고 같은 자리에 그대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서 두길 긴뜨기를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늘에 실 감고 다시 같은 자리에 그대로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두개 만들어 주시고 같은 줄 안에 그대로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빼뜨기로 이 꽃잎은 또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잎 하나를 만들었고요. 다음 줄로 이동하시면서 자, 빼뜨기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올라가는 사슬 하나, 두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고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실두번 감고 두길 긴뜨기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슬 하나, 그런 다음에 앞에 줄에만 다시 바늘을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자, 빼뜨기로 또 작은 피코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바늘에 실두번 감고 다시 같은 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두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늘에 실한번 감고 다시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둘, 그리고 같은 자리에 그대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와서 빼뜨기로 또이 꽃잎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꽃잎 만들었고요. 다시 옆에 줄로 이동하면서 빼뜨기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꽃잎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두 개, 한길 긴뜨기 하나, 두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로 피코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시 내려가면서 두길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빼뜨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꽃잎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만들어 가지고 오겠고요. 총 8개의 꽃잎을 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줄마다 8개의 꽃잎을 다 만들어 주셨으면요, 빼뜨기로 이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또 뒤에 살 거기 때문에 바늘을 실에서 이렇게 빼주시고 편물을 뒤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그냥 줄 안에 뒤에서 바늘을 앞으로 쑥 넣으신 다음에 빼놓은 실을 다시 걸어주시고요. 실을 뒤로 가지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얀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내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또쓸 거지만 일단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꽃잎까지 완성을 했고요.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다음 작업하기 위해서 보라색 실을 준비를 했고요. 바늘에 고리와 매듭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다시 편물을 가져오시고 나서 뭘 해줄 거냐면 우리 꽃잎 뒤에 다시 줄들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우리 여기 두 번째 꽃잎 만들 때는 꽃잎과 꽃잎 사이에 줄들을 만들어줬는데 이번에는 그냥 꽃잎 바로 뒤에 꽃잎과 꽃잎 사이가 아닌 바로 꽃잎 뒤에 줄들을 만들어주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어디서 할 거냐면요. 우리에게 꽃잎과 꽃잎 사이에 짧은뜨기로 여기 묶어준 코가 있습니다. 자, 이코 안에 짧은뜨기, 코 안에 바늘을 그대로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짧은뜨기로 이 실을 내 편물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결을 다 하셨으면은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만들어 주시고, 옆으로 이동하셔서 다시 그 짧은뜨기 코 머리에 바늘을 그대로,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바늘을 넣으시고요.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짧은뜨기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를 만들어 주시고 다시 옆으로 이동하셔서 마찬가지로 여기 짧은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다시 넣으시고 실 가지고 나와서 짧은뜨기로 또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꽃잎들이 뒤로 넘어가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 뜨신 다음에 정리해 주시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로 또이줄 하나를 묶어주셨으면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만들어 주시고 다시 옆으로 이동하셔서 짧은뜨기 코에 다시 바늘을 넣고 실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뜨기로 또 2줄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슬 5개로 네, 줄들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서 총 3개의 줄을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5개의 줄 만드셔가지고 8개의 줄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만들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슬 5개로 네, 8개의 줄들을 다 만드셨으면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짧은뜨기 코머리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자, 빼뜨기로
네,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자, 꽃잎들이 다 뒤로 넘어갔으면은 줄 안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꽃잎들을 안쪽으로 다 가지고 나왔으면은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은요, 지금 만들어 놓은 각 줄에 다시 꽃잎을 만들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 한 상태에서 그대로 옆 줄로 이동하면서 자, 빼뜨기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올라가는 사슬 하나, 두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한 길, 긴 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바늘에 실두번 감아서 두 길, 긴 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하나, 둘, 세 번을 감으셔서 세 길, 긴 뜨기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두 줄을 또 먼저 빼주시고, 또두줄 빼주시고, 그리고 다시 두줄 빼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두 줄이 남았을 때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길, 긴 뜨기 하나 만들었고요. 사슬 하나,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앞에,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줄에 한 줄에만 바늘을 쑥 넣으시고, 실 가지고 나오셔서, 자, 빼뜨기로 피코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세번 감으시고, 같은 줄 안에 세 길, 긴 뜨기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길, 긴 뜨기 하나 만드셨으면 바늘에 실두번 감고 같은 줄 안에 다시 두 길, 긴 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바늘 한번실 감고 한 길, 긴 뜨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두개 만들어 주시고요. 같은 줄 안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자, 이 꽃잎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잎 하나를 만들었고요. 바로 옆 줄로 이동하면서 빼뜨기로 또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올라가는 사슬 하나, 둘, 그리고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한 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 바늘에 실두번 감아서 두 길, 긴뜨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늘에 실세 번을 감으셔서 또세 길, 긴뜨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길, 긴뜨기까지 만들어 주셨으면은 사슬 하나, 두 개를 만드시고요. 사슬 두개 만든 얘네들을 쭉 따라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줄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앞에 줄에만 바늘을 넣고 실 가지고 나와서 빼뜨기로 피코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바늘에 줄세번 감아서 세 길, 긴뜨기를 같은 줄 안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세 길, 긴뜨기 하나를 만드셨으면 바늘에 실두번 감고 두 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실한번 감으시고 한 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두 개를 만드시고 자, 같은 자리 안에 그대로 바늘을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또이 꽃잎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잎 두 장을 만들었고요. 또 이동하실 때는 빼뜨기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꽃잎들을 각 줄마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사슬 두 개, 한 길, 긴뜨기 하나, 두 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세 길, 긴뜨기 하나. 그런 다음에 사슬 두 개로 앞줄에 줄 하나 걸어서 피코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길, 긴뜨기 하나, 두 길, 긴뜨기 하나, 한 길, 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로 빼뜨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하실 때는 네, 빼뜨기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의 반복이니까요. 계속해서 꽃잎 만들어 주셔가지고 얘네 두 개까지 합쳐서 총 8개 꽃잎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저도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줄마다 8개 꽃잎을 다 만들어 주셨으면요. 빼뜨기로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는 또 꽃잎 뒤에서 할 거기 때문에 자, 바늘을 실에서 빼 주신 다음에
편물을 뒤로 돌려주시고요. 우리 여기 첫 번째 줄이 있죠. 그냥 줄 안에 바늘을 쑥 넣으시고 빼놓은 실을 다시 바늘에 걸어주신 다음에 뒤로 이렇게 가지고 나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묶어주는 샷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꽃잎까지 다 만들었고요.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작업은요, 뒤에 꽃잎과 꽃잎 사이에 다시 줄들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거고요. 어디에서 줄들을 만들어줄 거냐면, 우리 여기 꽃잎 3길 긴뜨기 만들어준 여기 공간이 있죠? 그 공간 안으로 바늘을 그대로 뒤에서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뒤로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실 가지고 나오시고요. 짧은뜨기로 실을 꽃잎에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샷을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개를 만들어 주시고 다시 옆에 꽃잎으로 이동하셔서 세 길 긴뜨기 사이에 바늘을 넣으시고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로 다시 이 줄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샷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만들어 주시고 다시 옆에 꽃잎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세 길 긴뜨기 사이에 바늘을 넣으시고 고리에 바늘을 거신 다음에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뜨기로 자, 세 길 긴뜨기 사이에 바늘을 넣으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로 또 이 줄을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샷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만들어 주시고 다시 또 마찬가지로 옆에 꽃잎 세 길 긴뜨기 사이에 바늘을 쑥 넣으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로 또 이 줄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샷을 여섯 개로 꽃잎 중간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로 이 줄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다섯 개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샷을 여섯 개로 꽃잎 뒤에 여덟 개의 줄들을 다 만드시는 작업을 하셨으면은요, 빼뜨기를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이 실을 짧은뜨기로 연결해 준 그 짧은뜨기 첫 코가 있습니다. 그 코머리에 그대로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얘 묶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묶어주는 샷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라색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잡아 빼가지고 이렇게 꽉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실이 길다 싶으면 한 번 더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다음 작업하기 위해서 핑크색 실을 준비를 했고요. 바늘에 고리와 매듭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우리 지금 막 만들어 놓은 각 줄 안에 한 길 긴뜨기 9개씩을 만들어주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하신 줄이 있으면 바늘을 그냥 쑥 넣으시고요. 실을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만들어주시면 되고 샷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한 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었고요. 9개 한 길 긴뜨기를 이 줄 안에 만들어줘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한 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8개를 만들어서 9개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한 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 만들었고요. 한 길 긴뜨기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렇게 줄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한 길 긴뜨기를 다 만드셨으면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 줄로 이동하셔서
다시 한길긴티기 9개를 줄 안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개, 3, 4개, 5, 6, 7, 8, 9.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각 줄마다 한길긴뜨기 9개씩을 네,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또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줄 안에 한길긴뜨기 9개씩을 네, 만들어 주시는 작업을 다 하셨으면은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는 얘 처음 한길긴뜨기에는 스킵을 하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쑥 넣으시고 실 가지고 나오셔서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은 꽃이 났고요. 꽃은 엉망이 됐습니다. 자,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은요, 줄임코도 없고 늘림코도 없이 그리고 꽃잎을 묶어주는 코도 없이 그대로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하고 사슬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빼뜨기한 그 코에 다시 그대로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었고요.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을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늘림코도 없고 줄임도 없이 꽃잎 묶어주는 것도 없이 그대로 그냥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또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다 끝까지 떠주고 여기 마지막 코 하나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얘를 떠줘야지만 72 72개 얘 코가 네 맞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코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요. 여기 마지막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 하겠는데요.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이 한길긴뜨기는 스킵으로 하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자, 빼뜨기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핑크색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이 실은 잘라내고요. 하얀 실 가져오셔가지고 다음 단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가 됐고요. 네, 저는 이렇게 다음 작업 하기 위해서 하얀 실을 다시 가지고 왔고요. 바늘에 고리와 매듭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코줄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를 줄여 가면서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시작은 아무 코에서나 하셔도 되겠고요. 정하신 코가 있으면은 자, 코 머리 위에 그대로 바늘을 쑥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나와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저는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었고요. 이 꼬리실 몸통이랑 잡고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드셨으면요.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로 이동하셔서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서 3개의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로 이동하셔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자,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바늘에 3개의 실이 걸렸으면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2개의 코를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코를 줄여주셨으면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요. 다음 코로 이동하셔서 한 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고, 또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다시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세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씩을 해주셨으면,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셔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미완성 한길 긴뜨기 또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미완성 한길 긴뜨기를 만들어주시고 나면은 바늘에 또 이렇게 세 줄이 걸리는데, 이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코 주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코를 줄여주셨으면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서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또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각세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씩을 만들어 주셨으면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서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서 미완성 한길 긴뜨기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바늘에 이렇게 세 줄이 걸렸을 때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한길 긴뜨기 세 개를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두 개의 코를 모아서 코지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한 바퀴 떠주시면 되고요. 저도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다 떴고요. 여기 마지막 두코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뜬게 미완성 한길 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서 코주림 하고 돌아왔으니까, 여기 마지막 나머지 두 코에는 각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씩 떠주고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에 실을 감고 코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서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할 건데요. 빼뜨기는 여기 처음 한길 긴뜨기 얘는 스킵을 하시고, 두 번째 한길 긴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자,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단 코주림 했고요. 다음 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은요, 자, 이렇게 세 코에 한길 긴뜨기를 떠준 다음에 코지름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두 개의 한길 긴뜨기 떠준 다음에 두코 모아서 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하고 사슬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 빼뜨기한 코에 다시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자,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었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여기 다음 두 코는 미완성 한길 긴뜨기를 만들어서 코 주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서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서 또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늘에 세 줄이 걸렸으면 다시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서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두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씩을 해주셨으면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는, 자,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또 다음 코에도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다시 세 줄이 바늘에 걸렸으면은 얘네들 한꺼번에 또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코 주림 했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각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해주셨으면은 이제는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도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세 개의 줄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코를 줄임했고요. 이것의 반복입니다. 각두 코에는 한 개긴뜨기 각각 하나씩 해주시고요. 또 나머지 두 코는 또코 줄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둘. 이런 식으로 해서 2단 코 줄여가시면 되겠고요. 저는 또 해가지고 돌아오겠고, 여러분들도 끝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다시 또 끝까지 떴고요. 여기 마지막 한 코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마지막 뜬 게 코 줄임하고 돌아왔으니까 여기 마지막 한 코에 그냥 한 길 긴뜨기 하나 떠주고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코에 한 길 긴뜨기 하나 떠주셨으면은 빼뜨기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한 길 긴뜨기 얘는 스킵하시고 두 번째 한 길 긴뜨기 여기 코머리에 바늘을 쑥 넣고 실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두 번째 단 코줄임 했고요. 계속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둘 했으면은 이제 이번 단은 하나 둘입니다. 하나 둘은 하나에 한 길 긴뜨기 떠준 다음에 두 코 모아서 네 코줄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하고 사슬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빼뜨기한 코 안에 바늘을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주시고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한 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었으면요.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로 이동하셔서 미완성 한 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셔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미완성 한 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에게 세 줄이 걸려 있으면 얘네들을 쏙 빼주시면 되겠고요. 그러신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로 이동하셔서 한 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로 이동하셔서 미완성 한 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자, 옆에 코로 이동하셔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미완성 한 길 긴뜨기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에 이렇게 세 줄이 걸려 있으면 한꺼번에 쏙 빼주셔가지고 코 줄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늘에 실 감고 옆코로 이동하셔서 한 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로 이동하셔서 미완성 한 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로 이동하시고 실 가지고 나와서 미완성 한 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바늘에 실이 3개가 걸려 있으면 얘네들 쏙 빼주셔가지고 코 줄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한 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두 코 미완성 한 길 긴뜨기 떠줘서 네, 코 줄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끝까지 떠가지고 돌아오겠고요. 여러분들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또 이렇게 끝까지 다 뜨고 여기 마지막 한 코 남겨놓고 돌아왔고요. 이거 마지막 한 코 떠주고 네, 빼뜨기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여기 마지막 코에 바늘을 쑥 넣어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여기서 미완성 한 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우리 여기 처음 코에 처음 여긴 첫 코고 여기 두 번째 코에 미완성 한 길 긴뜨기 두 개를 네 모아서 만들어준 코가 이렇게 있는데 그 코 안으로 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이 두 줄을 빼뜨기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2단도 마무리가 됐고요. 네, 점점 이렇게 조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두 코 줄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하고 사슬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 주시고요. 우리 지금 막 빼뜨기한 그 코에 그대로 다시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자, 미완성 한 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요. 다음 코에 가셔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미완성 한 길 긴뜨기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두 개의 미완성 한 길 긴뜨기를 만드시고 나면은 바늘에 이렇게 세 줄이 잡히는데 이 세 줄 한꺼번에 쏙 빼주셔가지고
두 코 주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로 이동하셔서 다시 미완성 한길 긴팅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도 미완성 한길 긴팅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세 줄이 바늘에 걸렸으면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서 한길 긴팅이 미완성을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도 미완성 한길 긴팅이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바늘에 이렇게 세 줄이 걸리면 그대로 세 줄 한꺼번에 빼줘 가지고 이렇게 코 주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두 코를 모아서 바로 네 코 주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까지 떠주시면 되고요. 저도 또 떠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다 떴고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다 떠주셨으면은 빼뜨기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두 개 모아서 떠준 코 머리에 바늘을 쑥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2단은 또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에서 또 바로 세 코 주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또 끝까지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떼셨으면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는요, 우리 처음 한길긴뜨기 두 개 모아서 떠준 여기 코가 있습니다. 그 코 머리에 바늘을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왔고요. 여기 마지막 또 세 개의 한길긴뜨기 모아서 떠줌으로 인해서 세 코 주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하고 이렇게 사슬 만들어 준 상태에서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요. 지금 빼뜨기한 그 코에 그대로 다시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 줄을 또 먼저 빼주시고 바늘에 실을 감고 옆코로 이동하셔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미완성 한길긴팅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로 이동하셔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미완성 한길긴팅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미완성 한길긴팅이를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바늘에 네 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네 줄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코 주름 만들었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코로 이동해서 자, 실 가지고 나와서 미완성 한길긴팅 하나 만들어 주시고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로 이동하시고 실 가져와서 다시 미완성 한길긴팅이 만들어 주시고요.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미완성 한길긴팅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코의 미완성 한길긴팅이를 만들어 주셨으면 자, 네 줄이 바늘에 걸려 있죠. 그럼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자, 세 코의 미완성 한길긴팅이를 만든 다음에 네, 코 주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또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마지막 하나, 둘, 세 코 남겨놓고 돌아왔는데요. 자,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에서 미완성 한길긴팅이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코에도 미완성 한길긴팅이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 코에는 그냥 그대로 바늘을 이렇게 넣으셔서 실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그대로 이 세 줄 한꺼번에 빼뜨기로 빼주시면 되겠고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작은 구멍이 하나 남는데 이대로 그냥 옆에 코에 바늘을 그대로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이렇게 일단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묶어주는 사슬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이 조금 힘들었죠? 네, 어쨌든 끝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얀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고요. 실을 빼서 한번 이렇게 타이트하게 더 묶어주시고 이 꼬리실은
자,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잘 보이지 않게 요령껏 네, 숨겨주시면 되겠고요. 야,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이제는 이 실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뒷부분 마무리했고요. 앞부분은 조금 망가진 모습인데 네,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기 가상자리에 마지막 작업인 네, 테두리 작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허전하고 뭔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네, 여기 가상자리에 피코를 넣어줘서 포인트를 네, 만들어줘 봤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하얀 실을 저는 가지고 왔고요. 바늘에 고리와 매듭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우리 여기 핑크색 실하고 하얀색 실 경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경계선에 각 코마다 짧은뜨기로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테두리 작업을 해준 다음에 사슬들로 줄을 만들어서 네, 피코 만들어주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한길 긴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쑥 넣으시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바늘을 뒤에까지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실을 가지고 나와주세요. 꼬리실 뒤로 가져가시고 여기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다시 옆에 코로 이동하셔서 마찬가지로 앞에서 바늘을 뒤에까지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실을 가지고 나오셔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옆에 코도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옆에 코에도 짧은뜨기, 옆에도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이니까요. 각 코마다 네, 짧은뜨기로 해서 테두리 작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저도 네, 끝까지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다 떠주셨으면요.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짧은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넣고 자,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에서 일단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사슬 10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사슬 10개를 만들어 주셨으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코에 바늘을 쑥 넣으셔가지고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피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코는 여기 앞에 줄, 뒤에 줄 같이 이렇게 걸어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에서 이렇게 피코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다시 그 자리에 바늘을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사슬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만들어 주시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코에 그러니까 8개는 스킵하시고 아홉 번째 코에 다시 짧은뜨기 하시고 사슬 하나, 둘, 세 개 만들어 주시고 다시 피코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빼뜨기로 피코를 만들어 주셨으면 다시 같은 자리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다시 빼뜨기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사슬 10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8개의 코는 스킵을 하시고 아홉 번째 코에서 네, 사슬 3개로 피코 만들어 주시고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이니까요. 끝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다 해주셨으면요. 여기 마지막 처음 시작한 코에 다시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자 짧은뜨기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 둘 세 개의 사슬을 만들어 주시고 자 피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에 그대로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묶어주는 사슬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하얀 실은 다 썼으니까 잘라내도록 하겠고요. 실은 이렇게 빼셔가지고 타이트하게 한 번 더 묶어주시고 하얀 실은 자 실 뒤편으로 이렇게 또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런 거 또 이 실 네,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반 실로 네 가시 연꽃 샘이 만들었습니다. 뒷부분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됐고요. 앞부분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이 꽃말에 담긴 의미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늘 행운으로 감사로 네 차고 넘치기를 네 바라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